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 개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17년 한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였고, 3년이 지난 2020년 서울시가 203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만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출시된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2035년까지 출시될 차량들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2019년 기준 2천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모두 새로운 전기차로 탈바꿈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전용 모델 11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도 이와 같은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10년이 지난 2035년에는 더 많은 종류의 전기차를 시장에서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무작정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을 새로운 전기차로 바꾸라고 강요할 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2천만 대나 되는 내연기관 차량들을 폐기하는 것 또한 막대한 비용이 생길 것이고,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 즉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주는 법안, 그리고 이와 같은 개조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개조 산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시장 진입을 금지하도록 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기차 개조는 엔진과 연료 탱크를 드러내고 모터와 배터리를 얻는 전문적이면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당 모델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와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또한 그 차량을 설계한 완성차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개조 산업은 현재 캠핑카 산업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차에서 포터 캠핑카를 내놓았지만 캠핑카 제조업체들은 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옵션의 포터 캠핑카를 내놓는 것처럼 말이죠. 소비자는 비교적 저렴하고 모터의 성능이나 배터리의 선택 범위가 넓은 중소기업의 상품, 그리고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해당 차량에 최적화된 부품을 제공하는 완성차 브랜드가 내놓는 상품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전기차는 파워트레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개조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을 확보하고 인증된 차량만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델별로 전기차 개조를 위한 모터를 고정하기 위한 프레임, 배터리의 위치 등 레이아웃이 표준화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후 부계 밸런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엔진과 구동축이 앞쪽에 있는 FF 방식이라 뒤쪽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엔진을 드러내고 동일한 출력의 모터를 장착하면 부피나 무게가 훨씬 가볍게 되고, 무거운 전기차 배터리가 기존의 연료 탱크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전후 무게 밸런스가 현재 FF 방식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죠. 엔진룸의 부피가 줄어든 만큼 엔진룸에 배터리를 추가하거나 혹은 트렁크 하단부,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배터리를 추가하여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전기차 개조업체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파워프라자나 제이모터스 두 개가 있습니다. 파워프라자에서 볼수 있는 모델은 현재 기아차 봉고 3, 한국 GM 라보, 르노 마스터 전기차이고, 제이모터스는 현대차 포터 기반 전기차인 칼마토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그나마 있는 이두 개의 전기차 개조업체가 0.5톤이나 1톤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현대에서 포터 전기차가 나오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12월 전자신문 기사에 의하면 제이모터스나 파워프라자의 1톤 트럭의 가격은 6천만 원 중반인데, 이 차량들보다 20kW씩이나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적용한 현대차 포터 전기차는 2천만 원이나 더 저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는 달리 전기차로 개조된 중소기업의 차량이 대기업 차량보다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포터 전기차는 전기 파워트레인을 제외한 기존의 내연기관을 위한 모든 부품들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 이두 곳은 디젤 포터와 봉고를 구매해서 엔진과 연료 탱크 등 전기차에 필요 없는 부품들을 분리해서
별도로 외부에 판매하고 별도의 전기차 개조 작업이 들어갑니다. 결국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의 분리 작업에도 시간과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이 올라가고 분리해낸 부품 또한 제값을 받고 팔기엔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한 운송비가 추가되는 만큼 차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량을 개조한다는 전제라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에 맞는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차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품 또한 종류별로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014년 3월 파워프라자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현대차로부터 엔진과 연료계를 제외한 차체 공급만 받을 수 있다면 차량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지만 2019년 12월 기사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현대차는 내연기관을 제외한 부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도 특정 기업을 위해 연속형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중간 과정에서 빼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구글에서 EV 컨버전을 검색해보면 EV 웨스트, EV 샵, 제로 EV 등이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는 특히 DIY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전기차 개조 부품을 키트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업체들의 경우 국내와 같이 소형 화물차가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클래식카를 전기차로 컨버전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전기차 개조 시장에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양산된 승용차를 전문적으로 컨버전하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개조 시장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생기게 되면 해외 시장 진출까지도 넘볼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결론은 5개 정도로 축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내연기관의 종식을 선언하고 전기차 등록을 추진하려 한다면 첫 번째, 전기차 개조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두 번째, 개조 후에 대한 품질 검증 그리고 보증 기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전기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네 번째, 신차 구매보다 대당 비용이 더 적게 든다면 전기차 개조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다섯 번째,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모터와 배터리 관련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금지 시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어떻게 기존의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꿀 수 있을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고 단순히 신차로 다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조차 시장 또한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